아, 섞는 섞으면은 세 개 정도 해야 되겠죠. 두세 개를 같이. 어, 세. 가능하죠. 이렇게 가능해요. 어떻게? 끈에 엉켰어. 이렇게 해서 점수가 여기에 다 아까처럼 이렇게 점수가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입니다. 야, 이것도 귀여워. 아, 작년부터 동선동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움직이는 놀이터를 좀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놀이 활동가 분들 같이 양성하면서 이분들과 같이 개운산에서 숲속 움직이는 재활용 마을 놀이터를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재활용해서 재미난 놀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셔서 재미난 놀이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놀이들은 10월 31일 재활용 마을 놀이터에서 재밌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재활용품 폐지를 이용해서 액자를 만들고요. 여기에 자연에서 구한 나뭇잎으로 눈코입 자화상을 그려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요 높이가 높은 거잖아요. 출발하는 선에 있는 친구가 먼저 이런 미션 판들을 봐요.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만약에 이거를 펼쳤다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이런 색상이랑 여기 이런 숫자랑 그림들 그려놓은 판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골라서 이제 가지고 가서 여기 찍찍이로 되어 있는 여기 판에 이거 순서와 또 동일하게 붙이고 돌아오면 되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비탈길이요. 얘가 비탈길이에요. 이렇게. 어느 날 그 딸아이랑 같이 왔을 때 그 종이컵, 일회용 우리 음료수 컵에 아이들이 엄마 여기다 공을 넣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더니 자기들이 양쪽에 두 개 연결하고 끈을 이용해서 탁구공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돌리면 되게 재밌겠다 해서 그거를 만들어 봤는데 내가 보니까 올 이번에 놀이 활동에서 가장 큰 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호응도도 좋고 만들기는 조금 힘들긴 했지만 아이들한테 또 갈 때 다 나눠줄 거라서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등을 던졌을 때 숫자 이렇게 숫자 있잖아요 여기. 네네. 1번 거기는 꽝이에요. 이거는 숫자가 없는 거고 꽝. 아, 이거는 아 1점. 뭘 어떻게 운영을 할까라고 고민을 해야 돼요. 생각 많이 해야 되네요. 이게 네. 그냥 게임이 많아요. 제가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일이 아이들이랑 만나는 수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수업을 할 때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현수막을 보는 순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꼭 수업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저 수업을 가면은 무언가 재밌는 거를 배우고 또 일상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왔고요. 수업에 참여하고 와보니까 역시나 기대한 것 이상으로 그런 놀이들을 제 자신이 또 꾸미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거는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새로 무엇을 돈 들여서 사지 않고 주변에 그냥 버리던 재활용품 가지고 놀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학교 다니는 엄마께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알게 돼서 오게 됐어요. 저는 솔직히 어떤 프로그램 할 때 생각 없이 오게 되긴 하는데 얻어가는 거는 정말 그 배 이상인 것 같아요. 제가 놀이 활동가라고 해서 뭐 뭘까 궁금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조금 더 크게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학교도 가면 굉장히 좋겠다. 또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잠깐 잠깐 시간이지만 나도 크게 하지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10월 마지막 31일 날 그 재활용 놀이터 수업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이번에 다 보조 강사로 아마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뭐 내년에 사업이라고는 하시는데 그런 마을 무슨 프로젝트 그런 거에 있어서 활동과 수업을 더 받거나 아니면 관련된 일이 있을 때 아마 인력 풀로 이용되지 않을까? 네, 그런 기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쪽에서 또 연락이 오거나 또 참여 가능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또 홍보도 하고 참여도 하고 싶고 또 뭐 계속 이렇게 연계가 됐으면 하는 좀 바람이에요. 어떤 뭐 행사가 있어서 뭐 그냥 하루만 극한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또 엄마들의 소통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좀 만족도가 되게 좋네요.